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페리 수첩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요괴메카드 왕마의 오프닝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요괴메카드 오프닝 많은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노래는 똑같은데 이 나오는 영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이 왕마 속에 나오는 왕마 요괴들, 그리고 12정령들의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예전에 베리가 공개했던 요괴 부패, 우리 12정령들의 무기이죠. 어떤 모습으로 오프닝에 나올지 베리와 함께 보러 가볼까요? 슝슝!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짠! 슝! 봤어요 오프닝? 우리 캐릭터파이어에서 봤던 새로 나오는 요괴메카드 왕마 친구들이 다 대거 출연했어요. 그때 봤던 아이시령도 나왔고, 폭요미도 나왔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마가마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그 캡틴 넷고양도 나왔고, 피조, 그리고 그 확성기를 쓰는 요괴 있잖아요, 그 친구도 나왔어요. 우리 한 번씩 베리랑 짚어가면서 우리 영상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플레이! 언제 들어도 신나는 요괴메카드 노래. 오! 캡틴 넷고양! 이 친구가 서풍기! 오! 잠깐! 짜잔! 지금 이렇게 돌탑처럼 생긴 요괴가 있는데 정말 단단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빨도 이렇게 하나가 위로 나와 있는데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 도라르방 알아요 친구들?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도라르방, 그 할아버지도 돌로 만들었잖아요. 이 마가마가라는 친구도 돌로 만들어졌네요. 주먹다짐을 하고 있는. 오! 봤어요 친구들? 돌 벽 성벽이 슉 슉 이렇게 나와가지고 돌아가요. 와 진짜 신기한 기술이다. 허리케인을 만드는 거. 이 친구가 다뚜루뜨 아이시령. 이 장면이 우리 요괴메카드 시즌1에서 마지막 장면이었잖아요. 그 요괴볼 저장고가 펑 터지면서 하늘에서 요괴비가 막 내리는데, 이 요괴비들이 요괴메카드 왕마가 되는 거구나. 시공간 터널이 열리면서 잠자고 있던 요괴볼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지구 안으로 이렇게 막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나쁜 요괴도 있고 착한 요괴도 있겠죠. 근데 요괴메카드 왕마 친구들은 아마 생긴 걸로 봐서는 착해 보이진 않죠? 플레이! 오 소름! 캡틴 넷고양! 이 캡틴 넷고양이 보니까 하늘에 뜨는 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그 옆에는 피조! 우리 장난감으로 만나봤죠? 그리고 친구들 위에 보면은 피조는 작게 생겼거든요? 다른 왕마 요괴들보다? 근데 생긴 게 벌같이 생겼는데요, 벌? 그 벌 모양을 하고 있던 피조! 피조가 캡틴 넷고양이랑 아마 같은 한 편인가봐요? 오, 뭐 금화가 쏟아져요.
신나게 흔들어. 오, 반다이 선배. 세상을 흔들어. 어, 잠깐만. 이소배 선배랑 나찬이 던지는 요괴 라이더 봤어요, 친구들? 지금까지와는 다른 요괴 라이더예요. 이게 바로 이것도 봤었었어요. 바로 무속킹. 왕마 요괴를 던질 수 있는 무속킹. 무속킹이 있고요. 요괴 라이더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인 것 같죠? 근데 이소벨이 가진 거랑 나찬이 가진 거랑 색깔이 살짝 달라요. 왕마를 던지는 거. 어, 이 친구! 징그럽게 생겼죠? 입에 확성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마도 뻥 옥타브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소리로 기술을 쓰는. 근데 눈이 엄청 많아요. 어깨에 눈이 막 네 개가 달려있어요. 진짜 요괴처럼 생겼어요. 징그러워. 흔들어 흔들어 호두 가랏! 오. 바로 요게 도패들이죠. 심리방격. 그리고 정확하게 철권을요. 오, 이 장면. 친구들, 저번 시간에는 요게 도패에 대해서 영상을 봤을 때 우리 호랑나비가 요게 도패를 가지고 있는 철권일격을 가지고 있는이 아니죠? 금강파괴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이천중이가 금강파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보면은 이 요게 도패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무서운 요게, 장난스러운 요게. 요게들끼리 모두 모여 배틀을 펼쳐. 어? 잠깐만! 이 장면 보니까 다뚜루뚜랑 아이시령이랑 배틀을 하고 있거든요? 왕마들끼리도 싸우나? 아니면 누군가 왕마 요괴를 테이밍해서 요괴 배틀을 하는 거죠? 과연 테이머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왕마 요괴들이? 우리 꿈을 펼쳐! 요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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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괴를 잡아라! 눈이 아니라 스티커구나! 와, 이 마지막 장면이 바뀌었어요, 친구들. 유그네카드 왕마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기메카드 왕마의 새로운 오프닝을 베리와 함께 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았죠? 요게 왕마들끼리도 싸우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천숭이가 요괴 보패 중에 금강 파괴를 쓰는 장면도 나왔고요. 캡틴 넷고양이랑 피조도 살짝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캡틴 넷고양 장난감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죠. 오프닝이 공개되기 전에 우리 아이시령이랑 포교미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었잖아요. 그 장면들도 오프닝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다뚜루뜨, 꽝 옥타브, 캡틴 넷고양, 피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속킹, 왕마 요괴를 던질 수 있는 요괴 라이더 무속킹도 등장을 했죠. 이렇게 오프닝을 통해서 베리와 함께 요괴 메카드 왕마를 또 예상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베리가 놓친 예상이 있다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Woo!